안녕하십니까. 인프라 플랜트 개발팀 김대우 과장입니다. 저는 2008년 8월에 입사해 도로와 고속철도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2015년에 지금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 재원으로 기획하고 국가에 제안하여 수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경쟁적으로 수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정부 정책과 트렌드에 밝아야 할 뿐 아니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창성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팀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년간 남양주시의 수석동과 호평동을 연결하는 약 11km의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잘 날 없던 3년간의 고생이 한 번에 감동이 되어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바로 도로를 개통한 날입니다. 도로를 개통시킬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차량을 진입시키게 되는데 개통 직전에 차 안의 시민들이 그동안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또 그동안 서울에 나가려면 불편했는데 새로 뚫린 이 도로 덕에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HDC에 입사해 일했던 첫 현장에서의 뿌듯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의 수익구조는 땅을 사서 건설하고 분양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도를 짰습니다. 새로운 자본 구도를 수립한 시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팀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협업했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팀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여러 직무를 경험하며 능력과 자질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순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 현장에서는 3년간 시공관리를 맡았고 고속철도 현장에서 근무했던 4년간은 공정 및 사업비 집행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팀에서는 민자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하면서 다방면으로 시각과 능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HDC의 장점입니다. 현장은 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이고 현재 팀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하여 수주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에서는 계획대로 건설된 사업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성취감을 얻었지만 현재 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협상하며 수주하게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현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본사와는 다르게 현장은 숙소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게 되는 그런 조직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본사 사람들이 서로 안 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다르니 아무래도 다른 종류의 친밀함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열정의 기초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임직원들 간의 좋은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우리 HDC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직원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내 일, 남의 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